서울시 마포구의 한 주택가.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의 행렬로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. 다음 날 역시 영하의 추위를 뚫고 모여든 사람들,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? 너무 추워. 이거 보고요. 가슴 보고. 제가 TV를 튼 게 잘못이었네. 답변해서 왔어요. 포항이요. 진짜요? 네. 이럴 줄 알았어. 일찍 온 걸. 엄마가 다른 곳이랑 많이 차별화된 것 같다고. 할머니도 꼭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. 씹을 때 식감하고 느껴지는 맛이 조금 틀린 게 있거든요. 이 집 빵에는 놀라운 맛이 숨겨져 있다 합니다. 지난주 생활의 달인 방송 이후 그 맛을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. 귀하디 귀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. 대박 대박. 동네 빵집의 신화를 꿈꿔왔던 달인. 그 꿈에 한 걸음 다가선 그를 다시 만나봤습니다.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? 아유, 너무 죄송하죠. 국내에서 보기 힘든 불가리아식 가공법으로 수제버터를 만들어냈던 달인. 그 수제버터는 빵의 풍미를 한층 살려냈습니다.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죠. 바로 페이스트리 빵입니다. 겹겹이 부드러운 빵의 속살이 입안에서 사르르르. 그 안에 들어간 크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. 흰 강낭콩을 이용한 담백한 크림과 소금을 찍어 먹는 식빵까지.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빵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제빵사. 아직 끝나지 않은 그의 놀라운 비법. 꿈의 빵을 만들어내는 전종철 달인.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. 방송 후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달인의 빵집. 얼마나 기다리셨어요? 저희 시간이 저렇게 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해서 진짜 궁금해서 한번 맛보러 온 거죠. 편지도 보내주신 분 계세요. 편지요? 네. 전북 완주군 이서면. 선수 편지를 써 보내온 이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달인의 빵. 신월길. 네. 그 감동의 밑바탕에는 엄청난 정성을 쏟아내는 달인의 열정과 그 열정으로 만들어진 페이스트리가 있었습니다. 그 누가 함부로 따라할 수조차 없는 달인의 페이스트리 식빵. 여기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. 페이스트리 기반이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다 분리가 되고요. 아, 그거는 그 페이스트리 반죽으로 저희 깍두기, 저희 뭐 김치 삶을 때 깍두기 썰듯이 깍둑 썰기를 한 다음에 그 식빵 틀에 넣어서 굽는 겁니다. 그 조각이 하나의 식빵을 이루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결이 다 살아있고요. 하나하나마다 다 버터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. 불가리아식 가공법으로 만든 수제 버터를 넣고 1차로 반죽을 삼나무통 안에서 숙성시킨 뒤 또 다른 버터를 넣어줍니다. 숙성 반죽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버터입니다. 뚜라주 버터라고. 네, 프랑스산 드라이 버터인데 이것만 들어가면 끝납니다. 좀 더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두 종류의 버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. 빵 반죽 겹겹이 드라이 버터가 스며들게 작업해주는 달인.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겹겹이 결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